안녕 친구들, 오늘은 팔자주름 필러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. 단점은 저번에 랩을 올렸으니까 한번 봐줘. 오늘은 그냥 말로 할게. 첫 번째, 팔자주름이 펴진다. 원래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. 자, 두 번째, 입이 덜 나와 보인다. 나는 개인적으로 입이 약간 나온 게 귀엽고 벌러러다고 생각을 해. 다만 입 주변에 꺼진 데가 없어야 돼. 팔자주름이 꺼져 있거나 턱이 꺼져 있거나 불꺼짐이 있으면 입이 더 나와 보이고 윗게 보인다고. 그 중에서 팔자주름이 꺼져 있다면 이걸 채워주는 게 입이 더 귀엽게 보이지. 세 번째, 인상이 좋아 보인다. 팔자주름이 있을 때에는 뭔가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줘. 네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. 뭔가 불편한 표정. 그런데 팔자주름이 펴지면 약간 편안한 인상이 돼. 자, 네 번째, 팔자주름 위에 살덩이보다 팔자주름이 너무 깊은 것은 좋지 않아. 얼굴을 덜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거든. 여기 관계를 다 극복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차이가 덜 나게 아래쪽을 올려주는 게 좋아. 다섯 번째, 어려 보여. 아무래도 주름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 보여. 특히나 얼굴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팔자주름이라면 더욱 그렇지. 오늘은 여기까지야. 안녕.